어머, 뭐가 날아 지금. 아니 뭘 그렇게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뭘 봐? 어? 뭐가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뭘 보는 거야 지금? 아 여기 어? 안에 못 보셨어요? 어. 왜가리, 물닭, 흰뺨 검둥오리, 백로. 전 벌써 이렇게 네 가지나 봤는데요? 자, 볼수록 매력 있는 이야기.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볼매 톡. 아 저희들이 말이죠, 오늘은 경남 창녕의 아, 우포늪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 여기 대해서 뭐 좀 공부해 온 거 있어요? 공부해 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네. 이거 내륙 습지 우포늪은요, 전 세계 18곳의 습지 중에서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습지의 면적이 자그마치 약 70만 평이라고 하고요. 창녕 우포늪은 무려 1억 4천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그 공룡들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곳에는 무려 1200여종 1200여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걸 다 공부해왔어요 진짜. 네. 저는 여기 도착하자마자 말이죠, 이 뒤에 길 보고 네. 반응을 했어요. 보자마자 힐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예뻐. 여기 자전거 타기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굉장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한정우 군수님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도 예예 예. 장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포늪에 도착하자마자 둘러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우포는 네. 예, 흔히 우리 창녕의 푸른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른 보석. 그리고 또 천년 기념물 198호 사랑과 행운의 시에 따오기가 살고 있는 따오기 정겹게 들리네요. 따오기 하면은 그죠? 따오기 그 무슨 그 뭐 노래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있었죠. 네. 학교 다닌 지 오래되셨어요? 아,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따오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따오기. 대박. 어떤 노래였죠? 우리들이 어릴 때 네. 불렀던 동요인데. 네. 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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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청아한 소리. 네네. 아유, 저희들이 부탁하기도 전에 네. 자연스럽게 뭐 유도는 했는데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담례로 우리도 따오기 한번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면은 아니 삼행시 그러면은 네네. 오늘 제가 떼드릴게요. 네네. 예. 심판도 한번 봐주시고. 예예. 예. 따. 따오기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오 대단하신데요. 아 그래요? 기분 좋으시죠? 예, 저도 기분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다음에 우리 이리원 가수님. 아니요. 준비되셨어요? 아, 준비는 안 됐는데. 따. 따. 따리릉 따리릉 내가 니. 아우, 잘하십니다. 오. 오빠야. 오, 오빠야. 와. 기. 기.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으시죠? 좋습니다. 아유 정말 여우예요 여우. 그리고 아까 저 자전거 잘 타시던데요. 어렸을 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네.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네. 예, 자전거를 어릴 때부터 좀 많이 탄 편입니다. 네. 여기서 맨 끝까지 자전거 타고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적으로는 한 10분? 10분 정도 하면. 예. 근데 아까 전에 그 타시던 자전거가 2인승인 것 같던데 그 뒷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아. 혹시 제자리 아닌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제가 그 누구 뒤에 업혀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둘이 같이 타고 가는 거. 그래도 될까요? 저 좀 태워주세요. 뒷자리. 알겠습니다. 자. 나 이거 처음 타봐. 좋아요. 예. 되게 발음을 가르면서 가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좋죠? 네, 갑자기 딱 타니까 노래가 하나 생각나네요. 예, 한번 불러보세요. 너에게 난 대질량 노을처럼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너 볼수록 매력 있는 이야기.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볼매. 톡.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자리를 아주 좋은 곳으로 옮겼어요. 네. 군수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기도 참 경치가 참 좋습니다. 네, 이곳은 네. 에, 국보 네. 34호 장령 술정리 동삼층 석탑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이 원래 예, 송림사라는 아주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절이 소실되고 난 이후에 현재 석탑이 하나 남아있는데 네. 이 탑이 국보 34호로 지정된 그런 유명한 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송림정이라는 네. 정자입니다. 송림정. 송림정. 아유 뭐 그냥 질문만 던지면 그냥 쫙 나오십니다. 석 박사님이. 네네. 우리 장령은 네. 작은 뭐 군이기는 합니다만 역사와 문화유적은 아마 전국에서 최고로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보 33호 진흥왕 척경비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국보 34호 술정리 동삼청 석탑을 비롯해서 네. 가야시대의 고분군 그리고 또 석빙고 네. 그리고 또 술정리 서삼청 석탑 네. 이런 걸 비롯해서 역사 문화유적들이 네.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어린 시절에 자주 찾았던 장소라든가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릴 때 뭐 소풍을 왔거나 네.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주 그 역사 문화유적지 주변에서 네. 참으로 많이 놀았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자라셨으면 어렸을 때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소풍 갈 때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간 기억이 납니까? 주로 이제 지금이 가을인데 네. 가을 소풍 때는 예, 주로 어머니가 싸주시는 김밥, 김밥, 그다음 또 계란, 계란하고 또 땅콩이나 네. 밤찐거, 맛있겠다 이런 걸 다 많이 좀 챙겨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소풍은 주로 화왕산 네. 억새. 네네. 소풍도 많이 오고 네. 또 친구들끼리 네. 많이 모여서 놀았던 그런 뭐 어린 시절 여기서 자라셨으니까 뭐 잘 이렇게 나오시는데 문화재 속에서 놀았다고 이렇게 이제 그러네요. 저희들은 말이죠 부곡 온천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신납니다. 이 조격을 즐기고 있는데 네.
아, 의외로 역경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제 발이 뻘겋게 됐지 않습니까? 어휴. 예. 이게 바로 네네. 건강에 예. 예, 좋다는 증거입니다. 이 지금 44도인가요? 78도 C의 수온을 네. 네. 그대로 들어가면 화상을 입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침부터 뽑아가지고 많이 식히고. 지금 말이죠. 저는 그 뜨거워서 자꾸 나왔다 들락날락 하는데 한 번도 들락날락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저도 한번 나와볼까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이 온도에. 예, 내려를 느끼신 분들은 네. 자주 오십니다. 아, 자주 오셔가지고 네. 친구끼리 또 가족끼리 네. 연인끼리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런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네. 잘 없잖아요. 뭐, 몸이 이렇게 후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부엌 온천수가 첫째로 건강이 좋습니다. 피부 미용에 그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로 회복. 네. 도시 사람들이 앓을 수 있는 아토피 피부라든지 이런 거 우리 온천욕 하시면은 깔끔히 없앨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많은 관광객 또 국민들께서 후 온천에 오셔가지고 건강도 되찾으시고 또 추억과 낭만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대표적 관광지로 만들려고 네. 우리 군에서도 계속 노력을 합니다. 부어 온천에 오셨으니까 네. 제가 선물부터 먼저 하나씩. 아, 선물이요? 선물도 네. 좋아하는데. 아, 좋아하죠. 뭐든지 다 좋아합니다. 네, 선물. 이게 바로, 와! 이게 바로, 와! 이게 바로 와! 온천수의 삶은 네네. 계란입니다. 네네. 온천에서 아주 따뜻하죠. 오, 따뜻하네요. 네. 네. 78도씨의 온천수이기 때문에 네. 네. 계란을 넣어놓으면 바로 익습니다. 계란을 익힐 수 있는 온천수는 이곳 부곡 온천수뿐입니다. 부곡 온천밖에 없다. 관광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기 조격하면서 이렇게 달려도 이렇게 까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부곡 온천에서 이 발 담그고 지금 이렇게 저 달걀 하나 까먹는 이 기분 말이죠. 어우, 이거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유, 이건 뭐. 아. 늘 먹어보지만 변함없지. 맛이 있습니다. 아주 애가 적당히 아주 제일 맛있게 익었어요, 지금. 네. 너무 맛있다. 오우오우 예이 예이 아유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입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이거 상 차림을 딱 보는데 여기 보니까 버섯 그리고 마늘 양파가 네.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예, 오늘 특별히 네. 우리 창녕에서 나는 특산물만 챙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우포 인동초 한우고기 우리 한우에다가 인동초를 먹인 아~ 네,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네. 화왕산 송이 네. 지금 가을이니까 네네. 우리 창녕 화왕산 일대에서 이 송이버섯이 네. 지천으로 나왔어요. 창녕이 특별히 그 송이버섯이 그 유명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우리 창녕까지만 납니다. 아, 창녕 밑으로는 나지 않습니다. 아, 그쪽엔 미안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미안하죠. 그래서 창녕 송이가 아주 이 육질이 단단하고 또 향이 아주 감미롭습니다. 네네. 그래서 흔히 창녕 송이를 최고로 네. 생각하는 미식가들이 많습니다. 아, 창녕의 송이하고 그리고 또 창녕 양파, 창녕 마늘로 만든 까지 이제 겉절이 및 반찬들입니다. 특히 창녕이 또 양파도 또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양파는 우리 창녕이 시베지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종자를 가져와 가지고 처음으로 심기 시작한 곳이 바로 우리 창녕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마늘은 지금 우리 전국 재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건강에 좋은
양파, 마늘 많이 드시고 네네. 우리 국민들께서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기 지금 그 주전자 안에 있는 거는 네. 이게 그 우리 창녕군이 개발한 네. 창녕 양주입니다. 신선한 양파에 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소주를 혼합해서 양파 소주 양파 플러스 소주 네. 그래서 창녕 양주 건강에도 좋고 또 양파 소비 촉진도 되고 네 양파 냄새가 뭐 양파 물씬 엄청 네. 심하네요. 아 송이 같은 거는 그냥 먹어도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좀 급한 마음에 송이를 한번 날거로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버섯은 예, 향기부터 먼저 맛, 예, 향기부터 음미를 해보시고 송이버섯 예,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고기를 아주 잘고 너무 맛있네요. 송이 향이 아주 안 나네요. 좋죠. 네. 가슴에 여기다 조금 아주 그 독특한 이거 지금 굴려고 그러신 건가요? 그래서 자꾸 내 앞으로 갖다 놓으시네요. 너무 맛있다. 내가. 오, 정말 맛있네. 고기 색깔 한번 보세요. 맛있다. 요즘에는 말이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기 바로 직전에 사진들을 많이 찍어요. 사진도 한 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동초를 먹인 한우를 직접 굽고 계시는 네 군수님 네 맛있게 굴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고기 잘 구우신다고 다시 만만하셨죠? 그리고 송이 너무 많이 익혀도 안 돼. 지금 좀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급 드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그냥 물컹하네. 응? 육즙도 그대로 살아있고. 살아있네. 응. 육즙이 불꽃놀이 하듯이 팍 터지네. 야, 식감이 뭔가 그 선지랑 간 먹는 것 같은 식감. 야, 전혀 질김이 없고. 야, 이건 먹지 말라 그래도 하나 더 먹어야겠다, 얼른. 아, 정말 맛있네. 살아있네. 야, 이거 대단하네. 야, 나 고기 먹고 이렇게 단성 나오지 거의 없다. 아, 야, 브라보.